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진희입니다. 3월 27일 날 입소했고요. 십수년 만에 고국에서 봄을 보내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이 설악산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면서 열대성 풍토병으로 4년 전에 쓰러졌고 4년 가까이를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고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마약성 진통제를 4년 가까이 복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제가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약을 제가 다 끊고 통증이 이제 조절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돌아가서도 이제 여기서 배운 것처럼 계속해서 치료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박사님, 사모님, 또 공팀장님, 또 모든 스태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좋은 인연들, 오진숙 씨, 이미란 씨,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주님께서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디톡스 35일 했고요. 네. 처음 2주에서 3주 정도는 제가 좀 갈피를 못 잡아서 많이 헤맸어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박사님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니 그 강의가 이해가 되고, 그 강의가 저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니까, 제가 스스로 알아서 네,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던 것 같고요. 디톡스 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하루에 3만 보에서 4만 보는 꼭 걸으려고 애를 썼고, 3주가 지나면서부터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약도 끊게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한 주가 정말 물 흐르듯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지나갔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35일 디톡스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의 힘이 정말 컸습니다. 감사합니다.